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상생 임대 혜택을 받고 싶은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연 상생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상생 임대주택, 상생 임대인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으셨죠. 이 상생 임대가 뭐냐면 해당 주택, 이 주택에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를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상생 임대인 제도인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냐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데 2년 거주를 할 수 없는 분들, 사정상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는 아니지만 2년 보유지만 양도하는 금액이 12억을 초과해가지고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조금 많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이 2년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이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상생임대 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서고요. 두 번째는 상생 임대차 계약서. 이 두 가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하필이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예요. 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해가지고 갱신됐다거나 아니면 재계약으로 갱신됐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로 놓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경우잖아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나중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연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기재부 해석에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4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뢰회신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기재부가 해석을 내놓은 거죠. 일단 사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계약서를 쓰지 못했으니까 제출할 계약서가 없는 거죠. 그때도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 사례자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계약서를 양도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럼에도 그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면, 직전 임대차와 상생임대차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그때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좀 그림으로 이 사례자의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사례자는 2018년도에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이제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거네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 달에 이 재개발 입주권이 A주택으로 사용 승인됐습니다. 준공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2년 4월 달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4년 4월 달에 이 기간이 끝나는 때죠. 자, 이때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됐습니다. 갱신이 됐는데 이 갱신 사유가 하필이면 묵시적 갱신인 거예요. 만약에 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해서 갱신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계약으로 갱신된 게 아니라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놓쳐가지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로 모르게 넘어가 버린 경우니까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된 경우니까 계속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 기간이 2024년 4월달부터 2026년 4월까지겠죠? 전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2022년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묵시적 갱신으로 2024년 4월달에 갱신됐을 때 이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묵시적 갱신도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 요건을 갖췄는데, 다만 계약서만 없을 뿐이죠. 직전 임대차도 기본적으로 1년 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임대 기간이. 근데 2년 살았으니까 요건 충족했고, 다만 계약서가 없는데, 자, 이때에도 과연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기재부 해석은 가능하다.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 요건 충족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직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어쨌든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생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상생 임대주택이 되려면 이 지금 그림 보시잖아요. 이 한 장의 그림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일단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상생 임대차 계약. 요게 존재해야 되는데, 먼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도 필요한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묵시적 갱신은 전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증가가 없겠죠. 5% 이내 들어가는 겁니다. 증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묵시적 갱신도 상생 임대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2024년 4월달이니까 그 기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 여기에도 또 조건이 있는데, 먼저 집주인, 직전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만약 직전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이 다르다, 그러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됩니다. 당연히 같은 경우도 되는 거고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래서 이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 이 요건들 다 충족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그리고 이제 다 갖추고 나서 나중에 해당 그 상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 임대인으로서 2년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거주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다는 거냐면, 그때는 이 시행령에 나온 것처럼 직전 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을 때 그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기재부 해석 사례에서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상생 임대차가 돼가지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직전 임대차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2010년대부터 입주해 살던 사람이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직전 임대차나 상생 임대차
모두 다 계약서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도 가능할 거냐?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계약서가 있다면, 왜냐하면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라고 주장하면 되거든요. 입증하면 되고, 그리고 이 요건 이걸 다 갖췄다, 갖췄는데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돼가지고 계약서만 없을 뿐이다, 이게 입증된다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정말로 가능할지는 기재부 해석을 기다려 봐야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은데,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